11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범위는요, 키워드 55부터 59까지 가정법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만 알고 갈게요. 자, 현재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서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그렇지 않은 일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두 문장에 관한 차이점에선 조동사가 없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이두 가지의 경우는 바로 100%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재 뭔가를 하고 있다거나 과거에 명확하게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해당되는 cooked, 이 부분은 100%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할 것이다, 할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해야 한다와 같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먼저 살핀 이유는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즉, 100%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가능성 여부를 표현하기 위해 조동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조동사 수업에서 서법 조동사라는 것은 가능성에 관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시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조동사에는 will, can, may, shall만 있나요? 아니죠. 서법 조동사에서는 will과 would, can과 could와 같은 흔히 미래형과 과거형이 있다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he may cook, 그리고 두 번째는 he might cook.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여러분 필기하기보다는 어제 설명, 보충 설명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he may cook, 그리고 he might cook. 두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시나요? He may cook. 그는 요리할지도 모른다. He might cook. 자, 여기를 해석해 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는 요리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He may cook이라는 부분은 요리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번에 he might cook이라고 하면 요리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해석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해석은 동일하게 그는 요리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may와 might에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might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서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능성 여부를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뜻합니다. 자, 만약 may를 쓴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고, might를 쓴다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이제 may와 might 외에도 can과 will, could와 우드의 해석적인 부분에서 각기 차이가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가정법에서 보이는 조동사는 단순히 가능성만을 시사하기 때문에 조동사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사항은 바로 조동사에 덧붙여진 have PP. 자, 우리가 might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제 가정법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될 요소인데, 우린 이전에 키워드 54에서 조동사 have pp에 관해 과거에 관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때 have pp는 조동사 뒤에 붙어서 과거를 표현하고 현대 영어의 일부 문법에 잔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정법과 준동사에서 쓰이게 되는데, 가정법에선 might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모두 문법적으로 단순히 과거 시제를 말하고
조동사의 might나 아니면 could나 would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자, 해석의 경우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정법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정법은 흔히 기본 과정법, 혼합 과정법, 그리고 생략 과정법, 특수 과정법, 과정법의 대체 표현으로 불리는 뭐뭐가 없다면 이란 표현, 그리고 otherwise. 이렇게 여섯 개로 분류가 돼서 각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각 표현은 우리가 과정법에서 조동사와 have pp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나머지는 암기가 수반된다면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정법은 필히 암기하고 자주 출제된 영역은 아닌데 가정법을 선언 학교에서만큼은 꼭 점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정법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조동사는 쉽게 말하면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가정법에서 의미하는 have pp라는 것은 단순 과거 시제 정도만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본 가정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71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뭐 초록색 표에 보면은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식적인 그림보다 제가 필기를 하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쓴 이 공식이 바로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If the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 If the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if라는 자체가 가정입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가정법에 속하는 if the 내의 동사가 과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적으로 내가 과거에 뭐뭐 했다면 이라고 할 때 주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거에 뭐뭐를 했다면 지금은 뭐뭐를 했을 텐데 즉 지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가정법 과거를 말하는 시점이 현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능성 여부를 말할 때도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가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그래서 주절에 가능성이 떨어진다를 의미할 수 있는 누구? 조동사 would를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이 자리에 might를 쓰거나 could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would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would는 그냥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동사 원형은 그냥 시제적으로만 바라본다면 현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f the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 if the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if he were rich, he would buy the car 라고 나와 있어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were이란 부분이 나와 있었고 he would buy that car 이라고 했을 때 would라는 것은 무엇이다? 가능성이 떨어지다 라는 것을 시사해 주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넣는 누구? buy라는 이 부분이 뭐다? 현재 시제를 의미하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원래 우리가 3인칭 단수라면은 시제 같은 경우에 수일치를 맞출 때에도 S나 ES, 비동사 같은 경우는 R이 아니라 IS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WAS가 나와야 할 것에
왜 월이 나온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영문학에서 그동안 표기를 해왔던 부분인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법에서는 수일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월을 쓰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가정법 한번 과거 완료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if 주어 add pp 주어 would have pp 이런 공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if 자체는 가정이죠. 그리고 뒤따르는 동사가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적으로 말해보면 내가 과거 이전에 뭐뭐를 했었다면 이렇게 되니까 주절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거 이전에 뭔가를 했었다면 주절의 시점은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즉 과거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말하는 시점이 바로 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능성 여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would를 쓰고 그 뒤에 have pp는 과거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지금 예문에서도 나와 있는 이 부분. would는 무엇이다? 가능성이 떨어지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have pp라는 건 뭐다? 가정법에서 현재 완료가 아니라 하나의 과거 시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전에 뭐뭐 했었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공식이 자리가 잡힙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 또 이어서 넘어가도 될까요? 이해가 됐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응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가정법 과거로 올라와서 이 가정법의 시점 부사어를 넣으려면 어떡할까? 우리가 동사라는 것에서는 시점 부사어를 넣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예시인 if the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에서 if the were이란 문장에 시점 부사어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now와 yesterday라고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넣어야 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면 순간적으로 yesterday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어요. 그죠? 왜? if the world이란 관점 자체를 과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과거 시제로 불릴 수 있는 yesterday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법을 말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if the world 얘는 종속절이고 주절인 주어 would 동사 원형. 우리가 여기서 would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은 현재 시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을 말하는 시점은 주절의 현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하는 if절 내에도 당연히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if 주어 were이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if the were이라는 문장에서도 과거 시점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현재 시점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 우리 방금 봤던 첫 번째 예문 if he were rich, he would buy the car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if he were rich라고 했을 때 여기 만약 문장을 넣는다면
now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한번 다른 예문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f he cooked now, he would have breakfast. 만일 그가 요리했다면 지금 아침을 먹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시제라는 거는 반드시 종속절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If he cooked, he would have breakfast now.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제가 시점 부사어를 쓸 때 가정법에 해당이 되는 if절에도 썼고요. 한 번은. 이번에는 주절에도 한번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점 부사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선은 무엇을 가정법에 쓰든 종속절에 쓰든 주절에 쓰든 그 기준점이라는 건 모두 현재 시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고, 해석할 때는 시점 부사어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하면 될 뿐이지 억지로 부사어 해석까지는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 시점 부사어가 들어간다면 무엇이 들어갈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점 부사어가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갈까? Yesterday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now라는 현재 시점 부사어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과거가 들어가는 게 맞죠. 왜? 결국 과정법 과거 완료를 말하는 이 시점도 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점 부사어를 활용할 때에도 반드시 과거 시점 부사어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예문을 활용해 보면 If I had accepted the offer at that time, 과거 시점 부사어를 썼죠. 과정법 과거 완료에서 물론 지금 동사가 had pp로 쓰인다 하더라도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주절에는 would have moved to France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if I had accepted the offer, I would have moved to France at the time. 그러니까 주절이나 아니면 종속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절과 주절 모두 과거 시점 부사가 들어가는 것까지 정리했다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특히 부사절 내의 시제가 과거이지만 시점 부사는 현재라는 것. 그리고 부사절 내의 시제가 과거 완료지만 시점 부사는 과거라는 것을 꼭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가정법이라는 게 시점 부사와 연관지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 부사는 필히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시제에서 다뤘어요. 자, 그러면 가정법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가정법 미래라는 거는 형식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 각기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데, 자, 지금 뭐 물론 이제 초록색 표시에 공식이 나와 있지만 한번 더 공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에 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가정법 미래가 에서도 가능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가정법의 경우의 수가 이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if 주어 하나의 공식이에요. 동사 원형. 자, 이때 자, 이런 공식과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위에 쓰기보다는 아래에 둘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라고 해서 그래서 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will도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would가 나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모두 나올 수 있다요. 자, 반대로 were to라고 쓰면은 가능성의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쓴다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표현이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겠고 이건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매듭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If I should fail again, I would try again 이라고 했을 때 would를 대신해서 will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would를 써도 상관이 없고 다만 두 번째 예문에서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change my mind 라고 했을 때 이 자리 would를 will로 고치면 안 되겠죠. 시험에 막 엄청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키워드 56으로 넘어가서 혼합가정법과 생략가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혼합가정법. 자, 가정법은요. 우리가 가정법의 시제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시제를 활용해서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이는 평상시 영어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수업용 용도로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문을 가지고 하나씩 보고자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If you had taken the smaller plane, you could not be arrived now.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혼합을 할 경우에는요. 시험에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적인 관점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되게 시점 부사어가 나와 있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집니다. 아시겠죠? 시점 부사어가 나와 있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요. 다시 말하면 시점 부사어가 나와 있지 않은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점 부사어가 나오지 않고 또 시점 부사어보다는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절이 문장 또는 시제의 기준이 된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볼 거예요. 밑줄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거는요.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기준이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무엇을 기준의 시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기준이 되는 시제죠. 그러면 본래 you could not be가 아니라 you could not have been arrived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절 그 문장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부분도 could have pp라는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could not be라고 해서 현재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점 부사어를 이런 식으로 써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시점 부사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만들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f he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 자, 이번에 여기다 밑줄을 걷다 칩시다. 지금은 이 예문이 모두 다 주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달리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If you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점 부사고 at the time이제 이렇게 쓰기보다 예를 들어서 now 어디비 lawyer 자, 한번 이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몸에 깔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you had studied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여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 부사가 누가 나와 있어요?
now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점부사와 now가 나와 있다는 거는 이 지금 기준점의 시제가 뭐라는 것이다. 가정법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had studied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had studied가 아니라 그냥 studied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는 자 지금 보시면은 I had d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원래는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부사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시제가 어디 있다. would 동사 원형은 맞다. 지금 보시면 다 시점부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점 부사가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 해당 가정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법에 해당된 종속절에 현재 시점 부사가 있으면은 그냥 studied, 과거를 써주면 되고, 만약에 yesterday라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had studied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혼합가정법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생략가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략가정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정법을 도치하는 거예요. 자, 도치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을 바꾼다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치한다는 거는 영어에서 강조할 때 쓰고 있어요. 따라서 생략가정법이라는 것은 매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 기준점, 도치할 수 있는 문장은 반드시 종속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if절만 해당. 됐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도치할 수 있는 문장은 반드시 종속절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주절을 도치해야지 그게 불가능해요. 주절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자, 이 말은 주절의 경우 절대 도치할 수 없고 반드시 평서문, 어순을 취한다. 평서문의 어순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어, 동사, 어순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절은 도치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도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에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문을 그대로 써보면 if죠,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이죠. 자, 이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if를 삭제합니다. 자, 다시 한번 if를 뭐 한다? 삭제한다.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if를 지우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면 were 주어라는 관점으로 시작하게 되죠.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문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자, 그렇지만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일반 조동사로서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문장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꼭 가정법이 아니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were 주어, 주어, 우드, 동사, 원형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식은 if 주어, had pp, 주어, 우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if는 첫 번째 삭제한다.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데, 자, 우리가 PP라는 거는 여기서 본동사적인 관점을 봐야 되겠죠. 본동사. 헤드라는 애가 조동사잖아요. 영어에서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앞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헤드 주어 PP가 되겠죠. 동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이 PP라는 거는 무슨 존재다? 이 PP라는 거는 하나의 동사적인 존재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제가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PP는 동사 그 자체이고, 헤드가 시제를 반영하는, 시제를 반영한 조동사이므로, 조동사인 누가, 헤드가 문두로 옮겨질 수 있다. 절대 누가, 헤드 PP 전체가 문두로 갈순 없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PP는 동사 그 자체이고 헤드가 시제를 반영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인 헤드가 문두로 옮겨질 수 있을 뿐이지 헤드 PP 전체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이는 이 헤드 있죠, 헤드. 이 헤드는요. 우리가 본래 얘네들을 과거 완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영어에서는 가정법 현재 완료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이 없다? 가정법 현재 완료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절대 도치한다면 이런 표현처럼 바뀌겠죠. 도치하면 have 주어 PP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표현은 없다. 됐습니까? had 주어 PP라는 이 부분을 have 주어 PP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have 주어 PP는 없다. 자, 그다음. 자, 조금 공간이 부족하긴 한데 이번엔 가정법 미래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가정법 미래. 자, 첫 번째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이었죠. 자, 각각 도치를 한번 만들어 보면 각각 한번 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방식은 똑같죠? if를 지우고 조동사를 빼면 이렇게 쓸까요? 동사 원형.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were 주어 플러스 to 부정사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아, 그래서 가정법 도치라는 것, 생략 가정법이라는 것은 아, 이런 식의 규칙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정리가 다 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다 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강을 이제 통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향후 미래의 수험생들은 해당 부분을 정지하고 필기하시고 그다음 필기가 돼서 여러 회독을 한다면은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면 되겠죠. 그리고 인강은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필기가 다 되면은 지금 듣는 수험생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삭제한다? if를 지운다. 그죠? 그 다음에 휘 월이란 부분에서 월을 앞으로 당기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자, 월을 앞으로 빼고 휘를 뒤로 보낸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if를 지우고 그 다음 뭐 한다? I were이란 부분이 있었다면 were이란 부분을 앞으로 빼더라. 자, 이번엔 가정법 과거완료. If I had been이란 부분에서 먼저 if를 지우고 누구를? had been에서 had라는 조동사만 문두로 나오더라. 됐습니까? 자, 여기서 시험에 나면 어디 밑줄을 그어진다? head에 밑줄을 그어진다. 이 head라는 자리에 누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절대로 have라는 건 나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if를 지운다. 그리고 head라는 자리만 뭐한다? 문두로 빼더라. 마찬가지로 head가 아니라 have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생략 가정법이라고 매듭 짓고 우리는 이제 키워드 57 특수 가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가정법 같은 경우는 I wish, it's time, 그리고 as if 가정법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 가정법이라는 거는 해석 자체가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정법처럼 해석이 돼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게 되면, 자, I wish, 이 자체는 그냥 직설법이에요. 나는 바란다, 뭐뭐였기를, 뭐뭐했기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뭐처럼 된다? 여기가 가정법처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래서 I wish 대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뭐다? 가정법의 하나의 문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우리가 끊어 읽기 하면은 나는 바란다, 뭐뭐 했기를, 이런 식으로 되죠. 따라서 가정법의 시제처럼 주절이 현재라면은 종속절은 뭐가 나와야 돼? 과거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저희는 원래 쓸 때 would 원형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아, 다시 한번. would 원형 쓰잖아요. 그게 원래 주절인 어디?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해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정법처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the were라고 쓰고 또 한 번. 이번에 과거 시제예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head pp가 나올 수 있겠더라. 그죠? 그래서 아, 종속절이 한 시점 더 앞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were이 아니라 would be라고 대체를 하거나 이 뒷부분을 would be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 have been으로 대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2번과 3번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It's time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의미는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표현이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should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그냥 과거 시제가 나와도 돼요. 여기는 좀 필기를 해드릴까요? 자, 'It's time that' 같은 경우 과거 시제 또는 should 동사 원형 무엇이 나오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다. 하지만 절대 과거 시제와 should 동사 원형이 벗어나는 건 나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과거 시제라든지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절대로 과거 시제와 should 동사 원형이 벗어나는 걸 쓸 수 없다. 예를 들면 현재 수일치 포함해요. 수일치도 절대 안 되죠.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표기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대절 동사는 과거와 should 동사 원형 이외에 절대로 뭐는 안 된다. 현재와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현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가 아니라 뭐를 포함한다? 수일치가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일치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it's time 같은 경우는 표현이 뭐다?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 되더라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ad finished, should have, should finish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얘도 보면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돼서 해석 자체가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가정법처럼 되더라. 그래서 if, as if 자체가 가정법이라면 여기가 현재면 여기는 no라는 부분, 여기가 talked라면 여기는 had pp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ic와 다를 바 없죠.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가정법을 공부할 때 특수 가정법부터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참고 삼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을 이제 공부할 때 일반 가정법, 기본 가정법이라 그럴까요? 기본 가정법, 혼합 가정법, 그리고 생략 가정법, 도치죠? 그리고 if 대용 표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배우게 될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부터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 특수 가정법과 otherwise 가정법에 대해서 접근하면 됨. 이거는 공부 순서입니다.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 가정법, 혼합 가정법, 도치, 그리고 뭐뭐가 없다면이란 표현을 완벽하게 끝내세요. 그러고 나서 특수 가정법과 otherwise를 공부하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58, 우리가 if 대용 표현이라 부르는 만일 뭐뭐가 없다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라고 나와 있고, 자, 마찬가지죠. 얘도 도치가 돼요. 그래서 if를 생략하고 만약에 도치를 한다면 were it not for 이라는 문장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겠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는 부분이에요. 만약 뭐뭐가 없다면. 마찬가지죠? if를 지웠어요. 그리고 도치를 한다면은 it과 had라는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자리만 바꾸게 되면 had it not been for 이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ad it이라는 자리에서 당연히 누가 나와서 안 돼요. have가 나와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뭐가 나오면 안 된다?
had it not been for God의 had의 자리에 have가 나와서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Have it not been for 같이 head의 자리에 누가 나와서 안 된다. have가 나와서 안 된다. 자,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but for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without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요. 그냥 가정법 if절을 대신하는 전치사구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시 한번 뭐다? 용어적인 부분은 중요하진 않은데 가정법 if절을 대신하는 하나의 전치사구들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without죠, without. 우리가 without이라는 거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뭐뭐가 없이, 뭐뭐가 없는 이런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에서 만약 시험에서 without을 마주치게 되면 가정법부터 생각할 것. 이걸 꼭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류찾기 문법이 나오면요. 독해에서 여러분이 without을 마주치게 되면 전치사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법에서 without을 마주치게 되면 가정법부터 떠올리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에서는 떠올려야 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since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독해에서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지만 문법에서는 뭐뭐 이래로 라고 불리는 현재 완료 시점 부사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without은 문법에서 나오면 전치사구부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부터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 주어 플러스 조동사 동사 원형 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 have been 이렇게 나오죠. 다만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but for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without이라는 부분은요. 가정법 과거일 때도 그렇고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한 이제 공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버플이라든지 without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예문에 보이는 것처럼 시점 부사구가 어디에 있죠? 그죠? 지금 보면은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만약에 없으면 뭐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지금처럼 at the time이면은 과거이고 그죠? 나오는 현재 시제니까 그에 따라서 무엇을 써주면 된다. 그렇죠? would fail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알아둘 것은 were it not for이라든지 had it not been for은 이 자체로 문법에 나오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had의 자리를 have로 바꿔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좀 난이도 높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but for이나 without을 보게 되면 가정법부터 떠올리라 그랬죠. 특히나 without에서요. without. 자, without이 이렇게 나오면요. 주절의 시제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문법에서 without을 마주치게 되면 가정법부터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without이 가정법부터 다시 한번 without을 가정법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주절의 시제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반드시 해석해라. 단순히 뭐뭐가 없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라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해석을 했을 때
만약 주절의 시제가 단순 직설법이라면 오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문을 보시면 I would fail now가 나와 있죠. 만약에 직설법의 시제라는 건 I fail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직설법의 시제라는 거는 I fail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without이 나온 다음에 밑줄이 어디에 그어지고 이렇게 fail이라는 부분에 그어지고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여러분 덜 되겠죠? 자, 아예 여기 갖고 올게요. Without his help, I fail now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뭐 시점부사가 이때는 없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줄까요? 밑줄이라는 부분은 여기 그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without을 딱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무슨 생각? 아, 이거 가정법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밑줄은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바로 fail 여기에 그어져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fail이라는 부분이 그냥 직설법의 시제다.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해석을 해보고 아, 이때 그냥 fail이 아니라 would fail로 고쳐줘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I would have failed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줄 같은 경우는 그어질 때 크게 여기 직설법에 이렇게 그어지거나 아니면 without 그 자체에 그어지는데 자 without 그 자체에 without 자체에 밑줄이 그어질 때는 틀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법으로 쓰인 건지 아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start, begin, prefer이라는 관점에서 동명사와 부정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이들은 틀린 거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without 자체에 밑줄을 그어주면 틀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가정법인지 너 아니? 라고 확인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틀린 게 아니겠죠. 무조건 맞는 거지. 다만 fail이라는 이 동사 without이 나왔을 때 주절의 시제가 그냥 직설법으로 그어져 있다면 그건 아마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had it not been for에서 had의 자리를 have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표현을 알아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까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without이 나오면 가정법으로 먼저 생각을 하자. 그리고 without 자체의 밑줄을 그어주면 그거는 틀린 걸 물어보는 게 아닐 것이다. 그냥 가정법으로 쓰였는지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라 라고 할 거죠. 만약 이걸 틀린 걸 물어볼 거면 without이 나오거나 버플이 나왔을 때 직설법의 시제, 주절의 직설법의 시제로 딱 그어두고 너는 이거를 would 원형, would have pp 이렇게 고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had it not been for 이라는 부분에서 had의 자리를 have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죠. 선생님, if it have not been for 안 나와요? 그거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누가 봐도 틀린 걸 알아요. 그래서 도치됐을 때 had의 자리를 have로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ithout일 때는 직설법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에서만 세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나오면 많이 틀릴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우선순위별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 57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기본 가정법,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 그러고 나서 생략 가정법, 그러고 나서 지금 키워드 58, if 대용표, 만일 뭐뭐가 없다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특수 가정법에 해당되는 as if라든지 each time이라든지 I wish 가정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59. Otherwise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Otherwise는요. 나오면 어려운데 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자, 그냥 앞에는 직설법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는 그냥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직설법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는 뭐다? 직설법이다. 직설법. 그래서 뭐 주어 현재 시제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주어 과거 시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otherwise 뒤가 뭐냐면은 가정법이에요. 됐습니까? 가정법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가 직설법이고 오른쪽이 지금 뒤에가 가정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자, 이런 겁니다. Otherwise를 보시면 여기 Otherwise 5 보이시죠?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외우세요. 오른쪽. 오른쪽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오른쪽이 가정법이다. 어서 편법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가정법이다 라고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에서 would나 could나 might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본다면 여기 뭐만 맞춰주는 거예요? 동사 원형은 현재 시제고, 그지? 여기도 현재 시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번에 여기가 과거 시제야. 그러면 여기도 have pp가 뭐야? 과거 시제가 되겠죠. 이제 왜? 조동사는 뭐 하는 거니까?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됐습니까? 조동사가 나오는 쪽이 여기서 지금 가정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외워라? 다시 한번 오른쪽이 뭐다? 가정법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가정법이다 했더니 여기 현재 시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이번에 과거 시제. Otherwise가 나온 순간 오른쪽이 가정법이다 라고 하니까 could have pp.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간략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save 또는 but 이런 식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제 가정법을 배우긴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otherwise 가정법이 시험에 더 나오니까 이걸 알아두시고 or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or이라고 하면은 흔히 또는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or이라는 거는 가정법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이 둘 다 뭘로 시작해요? O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정법이다라는 부분으로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크게 나오는 거는 여기 동사들의 밑줄을 그어서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물어보니까 우드를 쓰고 안 쓰고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겠지만 otherwise 가정법은 오른쪽이 가정법이다. 그리고 직설법과 가정법 시제만 맞춰주면 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 보면은 otherwise가 좀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otherwise가 부사라든지 형용사, 관용표현, 그리고 unless otherwise pp와 같은 만약 그 외에 뭐뭐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의 특징들과 예문들을 모두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이 확장의 개념으로서 알아두시면 가정법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가 좋을 거예요. Otherwise를 더욱더. 자, 그러면 11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다음 시간 동명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